그나저나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은 예. 서민들은 북한에 있는 서민들은 뭐 그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살아남는데 성공하겠지만 예. 이제 일종의 봉급이라 안 하고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월급이나 말 월급 쓰고, 씁니까? 예, 씁니다. 예. 그 월급으로 이제 편안하게 따박따박 받았었던 당 고위 간부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어렵겠네요. 곤란해집니다. 이제 그 북한에는 이제 그 중앙당 간부부터 이제 중간 간부까지 다 레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부에게 어떤 레벨에 공급을 해준다. 그럼 이제 중앙당 어떤 뭐 1급이고 3급이 있겠는데 제일 높은 데는 이제 데일리로 공급을 합니다. 매일 그냥 뭐 계란, 사과, 뭐 우유 이걸 공급하죠. 이건 최고의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올라간 그 비전장 장기수라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한 3등급, 5등급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사과가 온답니다. 비전장 장기수들. 예. 이인동과 뭐, 예, 그런 사람. 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북한이 좋아가지고 올라갔지만, 자, 남한에 있으면 사과는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달라오는 게 두 알인가 세 알인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인 하나 먹이고, 애 하나 먹이고, 자기 뭐, 한 번 먹으면 땡인데. 그 절망감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사람들은 정말 북한에서 정말 상류 계층인데, 자 국가의 돈이 사라지고 물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 데일리 공급이 끊깁니다. 데일리가 일주일화되고 일주일 공급은 한 달이 되고 한 달 공급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정부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은 이미 휴지가 돼 있고 달러를 보는 사람이 최고인 거지. 권력하고 비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데 달러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권력을 쥐는 순간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김정일 때에는 그 달러를 먹어도 적당히 먹으면 다 봐줬어요. 왜냐면 내가 못 주니까 이걸 안 봐주게 되면 얘들이 미국의 CIA 돈 받아가지고 날 죽일 거다. 이거 김정일이 진짜 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민군대 총정치국 간부들이 다 돈 받아먹는 거는 적당한 수준을 다 봐줬어요. 상당히 실용적이었네.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못 봐주겠다 이거죠. 자, 내가 있는데 너희가 왜 돈 받아먹냐 이거죠. 그러면 이 지금 총정치국이 간부지만 잘리는 순간 바로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연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 돈이라는 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1,000원 준다고 해도 그 천원 가지고 쌀 100g도 못 써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때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고,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 돈 번다고 또 죽이고,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간부 집단은 갈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그리고 김정은 믿고 갈 수도 없고, 또 안 가자면 자기 죽겠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내부 어떤 그런 변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비교적 그래도 김정일이가 얼마 정도 집권했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8년째 이제 오고 있는데. 네. 예.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또 훈련을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개 이제 보면은 재벌 집안들도 예. 2대째는 아버지가 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예. 좀 절제력이라는 게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3대 같은 데 가면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예. 할아버지 세대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예. 그래서 이제 3대 때는 대부분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예. 뭐 그것도 권력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일성이를 본 사람하고 그냥 말만 들은 사람하고 다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륜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돈도 없고 예. 그렇다가 경륜도 없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간부로 등용을 하게 되면 거의 누르고 죽을 때까지 현직에 줬어요. 보장을 해줬고. 예, 보장을 해주고. 그 자녀의 순계까지도 다 보장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성만 하게 되면 나는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에도 그냥 선별해서 죽였지 막 죽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정은 본인이 젊다 보니까 50대 이상은 다 잘라버리는 그런 건데 이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막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간부들이 그 충성할 그런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이어받긴 하지만 수명이 짧은 겁니다, 얘들도. 짧아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죽어야 되니까 다 거기 운에 맡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의 그 질서가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완전히 지금 붕괴되다. 와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진짜 트럼프가 그 솔레마니 식으로 김정은 주변에 한 방만 딱 치게 되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와루랄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겁나는 게 트럼프가 마음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딱 한 방에 치는 거. 이거를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죠. 이인자도 안 보이고, 응? 김여정이가 만약 한다고 칩시다. 김정은이가 없는 김여정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냥 날아가서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중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험악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그 중국하고 장사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하고 남한 사람들은 눈먼 돈이 되게 많았어요. 많이 떼우기도 하고. 물론 중국인들도 돈을 많이 떼우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떼웠지만, 그 보복하려고 사업해가지고 또 뜯어가지고 왕또 가지고 또 날아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사업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붙어 있다 보니까 늘 멸시합니다, 사실은. 북한 사람들을. 깔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험악하죠. 그리고 특히 북한 지도부는 더 센 게, 사실은 그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는 요구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중국은 사실은 말이 중국식 개혁개방이지,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정권 교체가 동반되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아들 김정남이가 중국식 개혁개방 한다는 말을 떠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까지도 막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그 단어가 정권교체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중국을 정말 경계하죠, 북한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중국하고 붙어 있는 게 남한하고 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김정은도. 김정은이가 그런 거죠. 아니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정권을 지키는 길은 남쪽하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 내부에 많은 북한 인민들이 남한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뭐 그런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 다 알게 돼 있고, 또 한류 드라마 보게 되면 전부 다 멋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남쪽하고 뭔가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 정권 본인도 남한하고 이제는 해봤자 돈도 안 벌리고, 남한, 북한의 민심이 더 계속 이제 일로 가니까 이걸 끊고 중국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예, 보통 대중들은 중국 지배하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되기 전에 그 서독이 이제 한 게 뭐냐면 동독 지역에다가 라디오 쏘고 TV 쏘고 해가지고 그 동독의 게슈타즈가 이제 서독의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다 봤어요, 그걸. 그럼 당연히. 그게 제 훈련을 다 받은 거네, 통일되기 예.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동독인들은 자, 서독으로 갈래? 아니면 공산 세력의 재집권을 찬성해 줄래? 그럼 뭐 다 끝난 거네. 완전 끝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저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력이 이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자, 우리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남한에 넣어야 되지 말고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따로 살자. 자, 이럴 때 북한 인민들이 너네 다 비키라. 응?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 준 남한, 대한민국과 우리가 힘을 합치겠다.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수 정권 때는 좀 나았지만 소위 진보 정권 때는 항상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단 한 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만 갖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믿고 남쪽에 갑니까? 분명 우리를 노예화 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 현혹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지만 소독인들, 동독인들은 노예화 한다고 거짓말 했을 때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정보를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예. 전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니냐. 그러니까 전단지도 이제 물론 전단지 사실 너무 삐라라든지 정치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다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중국에 나오는 북한인들이 뭐 몇천 명씩 되니까 그들한테 그냥 USB 하나씩만 줘도 다 가지도 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는 그 이 한류의 물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끝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USB가 이제 한 64기가, 124기까지 나오는데 이 64기가 정도의 USB에다가 대한민국 영화 한 20편을 담아가지고 북한에 보낸다. 그러면 이 하나의 USB가 100개, 1000개를 복사가 돼가지고 그냥 쫙 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거를 하는 방법이 그 이거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네. 방법이. 사실은 저희 단체가 이제 이걸 하면서 단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가 북한 전략센터라고 이제 저희가 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북한 내부에 USB를 보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많이 보냈고요. 아, 그냥 USB만 특화를 하시고. 예, 예. 그래서 북한 보위부가 우리를 찍어가지고 악랄하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딱 하나 표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USB에다가 국제시장을 다 담았어요. 필수 과목으로 따본 거. 필수 과목으로. 이 영화 한 편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그 영화 보면서 사실은 눈물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60년대 때 경험했던 그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의 젊은 애들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북한 청년들이 다 울어요, 막. 영화 한 편에 대한민국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가 그 영화 막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영화가 엄청나게 파워풀인데 그 영화를. 예, 이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북한에 뿌렸는데 엄청 효과가 좋았어요, 이게. 이걸 저희가 뭐 연간 지금 한 10만 불 규모로 하고 있는데 한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북한은 진짜 망합니다, 저거. 그거를 만일에 후원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저걸 보고 예.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뭐 북한 전략센터. 북한 전략센터. 예, 홈페이지에 예. 오시면 저희 후원계좌도 있고요. 또 우리 강철한 TV 후원계좌는 우리가 제 개인 계좌가 아니고 단체 계좌입니다, 저거. 예, 그래서 우리 강철한 TV에 그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저희가 북한의 USB를 뿌리는 북한 전략센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북한 전략센터를 센터를 치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예. 이제 강철한 TV에 강철한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은 예. 그게 북한의 USB 보내기 운동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사용이 된다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그 운동은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12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하시고. 예. 참 그거는 뭐 인상적인 제 세대는 이제 60년을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는 가난을 마지막 끝자락 정도는 예.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 시장 같은 영화를 보면은 뭐 많이 울거든요. 울죠. 예. 예. 그게 이제 북한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그 심정이 예. 상대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애들이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죠. 영화 한 편이 그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북한에 많이 보내야지 독일하고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김정은이가 죽고 나가도 그 기득권 세력이 살아남으려고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친중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럴 때 그때는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선동에 속아가지고 분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1년에 되게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한 1만 개 정도의 USB를 만 개 정도. 예, 북한에 뿌리고 있습니다. 만 개 정도. 우리가 라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희가 이제 북한 보위부에 잡혔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 중국의 대형 트럭 같은 데 이제 우리가 USB 한 천 개를 박아놔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쫙 들어가가지고 그 라진 시장 그 캄캄한 밤에 불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쫙 뿌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꽃제비들이 새벽에 쫙 나와요. 전 전국에서. 얘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USB 하나가 이제 북한 돈으로 달러로 이제 한 $20 정도 하거든요. 북한의 최고 많이 버는 회사의 한 달 월급이 한 $3, $5밖에 안 됩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주는 꽃제비 불쌍한 아이가 횡재하는 겁니다. 이게. 횡재네. 횡재하게 되고 그 영화 한 편 한 편당 5불, 10불씩 돈을 다 팔 수가 있어요. 잘라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전국에 착 팔아먹을 때 보위부에 체포가 돼도 나는 주승거기 때문에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한 몇 년을 뿌렸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보위부에 체포가 돼가지고 한번 좀 혼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만 개. 예. 1년에 만 개. 만 개를 저희가 한 10만 개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으면, 정말 북한 정권의 변화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1만 개에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1만 개, 이제 한 개당 최소 우리가 이제 뭐 한 $10 정도로 계산하면. 10만 불 정도? 예, 10만 불 정도, 예. 그럼 그거를 만 개에서 얼마 정도로 올리는 거? 만 개에서 뭐 5만 개. 5만 개. 예, 한 10만 개까지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아, 그리고 또 북한 내부의 수요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그 USB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비싸가지고 사기도 힘들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 USB 하나 소유한다는 게, 이게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20불짜리 USB 하나 우리 가지는 게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방송에 나오시면 꼭 그 이야기를 좀 하셔야겠네. 예. 광고 겸 해가지고. 예. 그러면 10달러면은, 이게 10달러가 US달러는, US달러입니다. 예, US달러입니다. 예. US달러 10달러면은 만 개면 10만 달러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한 5만 개 정도면 50만 불 정도. 예, 예. 후원이 주로 국내 후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제 불행하게도 미국 쪽에서 저희가 후원 받아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삐라 사건도 보면서 저기 북한 정권 저렇게 발작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삐라보다 무서운 게 이게 USB가 제일 또 무서운 겁니다. 사실. 가장 무섭겠네요. 내가 예. 이게 생각을 그리고 그거는 또 예. 거의 영구적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카피가 되면 뭐 복제가 되면 그게 뭐 엄청나게 그냥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보위부가요 뭘 하냐면 빈 USB를 북한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검사하는데 그 왜 검사하냐면 북한의 젊은 아이들이 그 지워진 영상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내는 일종의 포렌식이에요. 예, 외부에서 보내는 애들이 무서우니까 지워가지고 보내는 게 많거든요. 아. 그니까 처음에 보위부가 또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통과시키자고 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평양의 똑똑한 아이들이 깎을 수가 없구나. 이걸 다 이제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너무 이제 팽창이 돼가지고 그 워낙 싼 데다가 중고품들은 거의 공짜로 북한에 풉니다. 근데 북한에 풀 때 그 USB 단자가 달린 TV가 아니면 북한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북한 영화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USB를 통해서 남한 영화나 다른 나라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TV가 없어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TV는 다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도. 문제는 이제 콘텐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USB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량으로 이걸 우리가 보내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그런 겁니다. 비행 전투기 한 대 사오는데 한 3,500억 들어가잖아요. 좋은 비유네. 3,500억에서 한 500억만 떼가지고 USB 한 뿌려보라. 1년이면 북한 진짜 망합니다. 그거 뭐 옛날에 호메니가 그렇게 해서 권력 잡은 거 아니에요? 예. 이란을 붕괴시킬 때. 예. 그 모든 게 자원 배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기관,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 봉쇄, 하나는 외부 정보 유입 차단. 이 두 가지만 유지가 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두 개를 깨는데 전력을 다하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이 두 개엔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뭐 그런 거나 해가지고 뭐 되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제가 들어보니까 예. 가장 저비용 고효율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가장 그 증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러고 뭐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북한 정권이 그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가짜로 다 세워진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이 들어가게 되면 가짜는 그냥 자연스럽게 붕괴되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명언이네요. 예. 사실이 들어가면. 바쁘시더라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자주 예, 불러주십시오. 예, 자주 좀 모셔야겠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참 강철한 대표님 모시고 두 번째 모셨는데 이렇게 모시고 대화 나눌 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척척 박사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강조하는 것이 그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가 USB를 통해가지고 북한에 유통되면서 엄청난 그런 그 북한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또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그런 또 통일을 위한 그런 초석을 닿는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철한 대표가 하시는 사업이 지금 만 개를 한 개당 10만, 10달러니까 10만 불 정도를 투입하는데 그것이 한 5만 개 정도가 50만 불 정도 투입될 수 있으면은 북한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북한 문제에 정통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강철한 TV를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 여러분 후원도 좀 꼭 하셔서 북한의 USB가 전달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몫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한국의 시민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